大家好, 안녕하세요. 배우서 관광진 국어 MC 고민산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표현 많이 공부하셨나요? 자, 그럼 정강의 주요 문장 다섯 가지 복습해 볼게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尺寸多少? 라지, 미디엄, 스몰 세 사이즈가 있습니다. 有大、中、小 三个号. 어떻게 포장해 드릴까요? 전량包装. 포장은 무료입니다. 包装是免费的. 따로따로 포장하겠습니다. 分开包装吧. 이렇게 정강이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로 벌써 배워보소 관광중국어가 10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매일을 거듭하면서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흡수하신 만큼만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위주로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워봅사 관광 중국어의 교재가 있으시면 더욱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먼저 오늘의 단어부터 만날 시간이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不能 不能 换货 换货 抱歉 抱歉 退货 退货 现金 现金 的话 的话 可以 可以 刷卡 刷卡 样品 样品 免费 免费 赠送 赠送 不能 不能 换货 换货 抱歉 抱歉 退货 退货 现金 现金 的话 的话 可以 可以 刷卡 刷卡 样品 样品 免费 免费 赠送 赠送 이렇게 오늘의 단어 만나보셨는데요. 본격적인 문장 학습 전에 단어를 먼저 완벽하게 이해해 두시면 문장을 외우는데 더욱 수월하시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할 수 없다. 不能 不能 물건을 바꾸다. 换货 换货 미안하다. 抱歉 抱歉 환불하다. 退货 退货 현금 现金 现金 한다면 的话 的话 해도 괜찮다 可以 可以 카드를 긁다 刷卡 刷卡 샘플 样品 样品 공짜이다 免费 免费 증정하다. 赠送, 赠送. 네, 단어 복습까지 맞춰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문장 다섯 가지 배워볼 텐데요. 함께 따라 읽어보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不能换货 不能换货 很抱歉,不能退货 很抱歉,
不能退货。用现金的话，10万韩币。用现金的话，10万韩币。也可以刷卡。也可以刷卡。样品免费赠送。 양품 면세 전송.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셨고요. 교환, 환불, 계산을 하실 때 필요한 다양한 상황별 문장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신 이후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실 때 만약 곤란한 경우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不能 환货. 함께 해보실까요? 不能换货.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不能换货.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요청하셨을 때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말씀하시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很抱歉,不能退货. 함께 해보실까요? 很抱歉,不能退货.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很抱歉. 不能退货. 네, 이렇게 교환, 환불에 관련된 문장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엔 계산, 가격 표현에 관련된 표현을 계속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계산하실 때 보통 카드나 현금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현금 가격을 안내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현금으로 사면 10만원입니다. 用现金的话10万韩币. 함께 해보실까요? 用现金的话10万韩币.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用现金的话10万韩币. 다음은 현금으로 가격을 소개한 뒤에 손님께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가능하다 거의를 넣어서 카드도 가능합니다. 也可以刷卡. 함께 해보실까요? 也可以刷卡.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也可以刷卡. 마지막은 화장품 매장이나 생활용품 등의 매장에서 제품 홍보를 위해 서비스로 샘플을 많이 드리잖아요. 샘플이라는 뜻의 양핀과 지난주에 배운 무료, 공짜의 표현 免费를 써서 샘플을 무료로 드립니다. 양핀 免费赠送. 함께 해보실까요? 양핀 免费赠送.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양핀 免费赠送. 이렇게 총 다섯 문장 배워봤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었죠? 교환이 안 됩니다. 不能换货. 不能换货. 두 번째 문장. 죄송합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很抱歉,不能退货. 很抱歉,不能退货. 세 번째 문장입니다. 현금으로 사면 10만 원입니다. 用现金的话10万韩币. 用现金的话10万韩币. 다음 네 번째 문장. 카드도 가능합니다. 也可以刷卡. 也可以刷卡. 마지막 문장입니다. 샘플을 무료로 드립니다. 样品免费赠送. 양품 免费赠送. 네, 이렇게 오늘도 판매에 이용한 문장들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제 직접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을 만나서 배워보고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모두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판광 중국어의 시전 정보. 여기 옷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모의 차트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 고쌤과 함께 또 이곳 제주 중앙지하 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저희를 찾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하 상가에서 H 화장품을 운영하고 있는 양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화장품. 네. 와. 네, 화장품. 이거 끝날 때 이거 저 이거 선물 하나 주시고. 아, 이거 선물? 저 이거 팩 이거 필요해. 필요해. 이거 여름이라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고 이거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주실 수 오시자마자?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부탁은 했지만 이거 네. 너무 하시는.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대로 좀 저희가 정보를 좀 드리면 하나 네. 좀 샘플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를 아, 부른 이유가 일단 중요합니다. 왜 부르셨죠? 네, 일단 저는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물론 내국인 분들도 많으시지만 중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한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에 네. 맞게 화장품을 많이 구매해 가세요. 아. 네, 그러다 보니 저는 그에 맞게 환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워낙 그 중국어가 짧다 보니까 아, 배우고 싶은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네. 이렇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기에 네, 네. 예, 이렇게 그렇군요. 모시게 됐지요. 네. 네. 말씀이 상당히 기네요. 그냥 가르쳐달라 이 한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만족도 100%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모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우리 꽃샘과 함께 여기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꽃샘!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객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신 다음에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어, 교환을 원할 때가 간혹 있으실 수 네. 있죠.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不能换货. 따라해 보실까요? 不能换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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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야. 바로 두 번째 문장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아, 이거 어, 어제 산 건데 이거 썼는데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不能换货.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바꿀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되는 거구나. 네. 바로 자, 이렇게 응용하시면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 바로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비슷한 상황에서 이번에 환불을 원하셨을 때 자,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좀 더 곁들여서요. 자, 죄송합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很抱歉,不能退货. 따라해 보실까요? 很抱歉,不能退货. 네, 很抱歉. 很抱歉,不能退货.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세 번째 문장은요. 가격과 관련된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가격 금액을 제시하면서 한국 돈이라는 한비를 사용해서 문장 배워보도록 할게요. 현금으로 사면 10만 원입니다. 용신진도화 10만 한비. 따라해 보실까요? 용신진도화 10만 한비. 아, 너무 뚝딱하게 상조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장은 조금 길어요. 네, 조금 나눠서 볼게요. 용신진도화 用现金的话，十万韩币，十万韩币。 네, 여기서 10만이라는 거 10만 원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다른 금액으로 바꿔서 응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문장 다시 한번 좀 길지만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用现金的话，十万韩币。 用现金的话，十万韩币。 네, 표정으로 중국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네.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표현 알려드릴게요. 자, 고객님들이 계산하실 때 카드를 꺼내면서 카드로 계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카드도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也可以刷卡。 刷卡。 네, 刷라는 발음 혀를 약간 말아서 마찬가지로 발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刷卡。 刷卡. 자, 문장으로 가볼게요. 也可以刷卡。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也可以刷卡。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지갑에서 카드랑 이 돈을 꺼내서 아니, 이걸로 해야 되나? 저걸로 해야 되나? 어떤 게 해야 되지? 也可以刷卡. 아, 쉬마. 아, 해주세요. 예. 네. 어,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아, 잘하신다. 와우. 네. 자, 다음 문장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중국 고객님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계산하셨을 때 저희가 무료 샘플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무료라는 단어에 免费라는 단어를 써서 자, 문장 표현 알려드릴게요. 샘플을 무료로 드립니다. 양品 免费赠送. 따라해 보실까요? 양品 免费赠送. 免费. 免费赠送。 자, 문장으로 가볼게요. 양品免费赠送。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배워보셨어요. 샘플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샘플, 이렇게 양 많은 게 샘플이죠? 아, 그것도 있고요. 네. 큰 화장품에 조그만한 미니어처. 아, 그걸 샘플이라고도 하지.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해맑게 다섯 가지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네. 사장님 어떠셨나요?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정말 알고 싶었던 단어만 똑똑 골라서 그렇죠.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문장 네. 실생활에 많이 또 이용해 보시고요. 또 필요하신 네. 문장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들을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네. 늘 다가서는 관광 중고 실전 정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짠! 짠!
네, 이렇게 다섯 문장 복습까지 완벽하게 정복했고요. 이번에 다섯 문장을 이용해서 더욱더 다양한 표현 방법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교환이 안 됩니다. 不能换货. 이 문장에서요. 不能은 할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럼 판매를 위한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우리란 뜻의 我们, 이곳이란 뜻의 这儿.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즉 우리 가게란 뜻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다라는 뜻의 슈아카를 사용해서 우리 가게에서는 카드가 안 됩니다. 我们这儿不能刷卡. 함께 해보실까요? 我们这儿不能刷卡。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我们这儿不能刷卡. 我们这儿不能刷卡. 계속해서 교환이 안 됩니다. 不能换货. 이 문장에서요. 환은 교환하다라는 의미고요. 후어는 물건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물건을 교환하다라는 뜻의 환후어를 이용한 문장 표현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이 이미 구매한 물건을 다시 다른 물건으로 바꿀 때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설명과 함께 중국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가품이라는 터지아핀을 넣어서 특가품은 교환이 안 됩니다. 터지아핀, 不能换货. 함께 해보실까요? 特价品不能换货。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特价品不能换货。特价品不能换货。네, 다음은요. 죄송합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很抱歉，不能退货。이 문장에서요. 退货는요. 환불하다라는 뜻인데요. 응용 표현 알려드릴게요. 토에는 무르다라는 뜻인데요. 토에 뒤에 세금이라는 쉐이를 쓰시면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택스프리 제도, 즉 세금을 환급하다, 퇴 쉐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퇴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퇴 쉐이. 퇴 쉐이. 네, 다음은요. 현금으로 사면 10만 원입니다. 用现金的话，10万韩币. 이 문장에서요. 现金은 현금이란 뜻인데요. 이 现金으로 계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 배워볼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怎么 付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니면 또는 이란 뜻의 还是를 사용해서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카드로 하시겠어요? 现金 还是 刷卡 함께 해보실까요? 现金 还是 刷卡.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现金 还是 刷卡? 现金 还是 刷卡? 자, 이번엔 카드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에게 많이 건네는 문장을 배워볼 건데요. 만약 기계 문제로 인해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면 중국인 관광객에게 다시 카드를 받아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카드란 뜻의 가, 다시 주다라는 의미의 짜이게를 사용해서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请把卡再给我. 함께 해보실까요? 请把卡再给我.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请把卡再给我. 请把卡再给我. 네, 계속해서 현금으로 사면 10만 원입니다. 用现金的话，10万韩币. 자, 이 문장에서요. 的话라는 표현은 무엇무엇 한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的话를 이용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너화를 문장 중간에 넣어서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쓸수 있는데요. 앞에는 다시 오다라는 뜻의 짤라이를 쓰고 주다란 의미의 게이, 특혜 우대의 요회를 사용해 만약 다시 오시면 싸게 드릴게요. 니 짤라이더화,我给你 요회. 함께 해보실까요? 你再来的话，我给你优惠. 좀긴 문장이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你再来的话，我给你优惠。你再来的话，我给你优惠。네, 다음은요. 카드도 가능합니다. 예, 可以刷卡. 이 문장에서
쇼아는요, 긁다 라는 의미로 쓰여서 쇼아카는 카드를 긁다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쇼아를 이용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알려드리자면 치아란 뜻의 야를 합쳐서 쇼아야라고 하시면 이를 긁다 라는 뜻으로 양치질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쇼아야 함께 해보실까요? 쇼아야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쇼아야 쇼아야 마지막으로 샘플을 무료로 드립니다. 양핀 면페이 증송 이 문장에서요 서비스로 드리다 라는 의미의 증송 응용 표현 알려주세요. 서비스로 드리는 물건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这是我们赠送的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我们赠送的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是我们赠送的 这是我们赠送的 이렇게 열 번째 강의 내용 모두 다 맞춰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주요 문장 복습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不能换货. 죄송합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很抱歉,不能退货. 현금으로 사면 10만 원입니다. 用现金的话,10万韩币. 카드도 가능합니다. 也可以刷卡. 샘플을 무료로 드립니다. 양品免费赠送. 네, 이렇게 다음 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 매일 새롭고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再见!